이죠. 제왈 심의라 오쇠야여. 공자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. 심하기도 하다. 오쇠야여. 나의 노쇠함이요. 내가 늙어서 이제 좀 쇠해잖아요. 노쇠함이요. 구이라 오 불부 몽견 주공이로다. 오래 되었도다. 내가 다시 꿈에서 주공을 보지 못한 것이요. 평소에 한참 젊었을 때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주공이 주나라의 모든 기틀을 바로 잡았듯이 춘추 시대잖아요. 그죠? 공자님께서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한번쯤 주공 같은 그런 한번 일을 해보고 싶구나라고 하셔서 늘상 그런 꿈을 꿨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기력이 쇠하고 힘도 없고 가는 나라마다 다 천대받고 그랬잖아요, 공자님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, 내 기력도 쇠하고 또다시 내가 그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좀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탄식이에요. 공자 성씨의 지 욕행 주공지 도고로. 공자께서 성씨는 우리 그 성씨는 한참적이지요. 한참적에는 지 욕행 주공지 도구로 뜻으로 마음속에 뜻으로 주공의 도를 행하고자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기필코 세상에 주공의 도를 한번 펼쳐보겠노라라고 마음먹었었단 말이죠. 그랬기 때문에 목매지간에 여혹견지라가 몽자는 꿈몽자고 매자는 잠잘매자지요. 잠자리, 꿈 사이에, 즉, 잠을 잘 때, 꿈속에서나마, 여혹견제라가, 혹시 혹자를 더 강조하고 싶어갖고, 여자를 쓴 거예요. 혹, 그것을 보았다가, 즉, 주공을 꿈에 배웠다가, 지, 기, 노이, 불능, 행야, 즉, 그 늙음하게 이르러서, 불능행, 그 주공의 도를, 행하지 못하게 된즉 무부시심이요 또다시 이 마음이 없어졌고 주공의 도를 행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마저 없어지고 이역 무부시몽이라 또한 또다시 이러한 꿈마저 없어지게 됐다 말이죠. 고로 인차이 자탄기 쇠지심내라.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스스로 그 쇠퇴함이 심함을 탄식하신 말이더라 이거죠. 정자왈 공자 성씨에 공자께서 한참적 나이에 즉 젊어서는 오매 상존 행 주공지 돌아가 오매 우리 오매 불망 들어보셨지요? 자나 깨나 이렇게 자나 깨나 항상 주공의 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존 보존하고 있었다가 마음속에 늘 그런 것을 품고 계시다가 급기 노야즉 그 늙음하게 이르러서인즉 지려 쇠이 불가이 유비의니 지려 쇠이 지자는 의지적인 측면이죠. 의지와 생각이 쇠 기울어지고 불가 이 유비의 여기 있을 유자 할비자 두 글자를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. 유위라는 말은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일을 하는 것을 유위라고 해요. 그래서 역사책을 보시다 보면 그 임금을 평가할 때 유위지군 이런 말이 있어요. 세상에 큰 일을 할 만한 임금을 유위지군이라고 그래요. 여기니까 불가이 유위의 그러니까 또다시 뭔가 큰 일을 할수 없기 때문이니 이렇게 해석합니다. 개 존도자는 대개 도를 보존하는 것은 심무 노소지이요 마음으로 보존하는 거지요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늙으나 젊으나 다름이 없고 이 행도자는 그런데 도를 행하는 것은 신노즉 쇠야라. 몸이 늙게 되면 쇠할 수밖에 없지요. 실천을 해야 되니까 못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 그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얘기죠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
제발 심으라 오세야여 구의라 오 풀부 몽견 주공이로다 공자성시에 지옥행 주공지 도구로 목매지간에 여호견지라감 지기노이 불능행야즈 무부시시미요 이역무부시몽의람 고로인차이 자탄기쇠지심야람 정자왈공자성시에 오매상존행주공지도라가 급기노야즉 지려세이 불가이 유위의님 개촌도자는 신무노수지요 이행도자는 신노즉세야람